더 파헤쳐보니 속 깊은 곳까지 반전 매력이 가득했습니다. 단아함, 청초함의 대명사지만 알고 보면 수다스러운 성격의 이보영 씨.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해요.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표정 안 좋으면 누나 삐집 막 이래요, 옆에서. 그간 방송을 통해 여러 번 털털한 성격을 보여줬던 김희선 씨는 최근 리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요. 나중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도 전혀 뭐 개의치 않고 뭐 화장실도 가고 옷도 갈아입고 좀 나중에 좀 이제 편해졌어요.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,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미모만 보면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코올 있는 이슬도 먹는다는 두 미녀. 기억이 잘 안 나고요. 그냥 키스씬이 그 제 사랑이 갑자기 다른 표현이었기 때문에. 네, 이보영 씨는 술 먹고 찍어도 잘 기억이 안 난답니다. 저는 어제 커피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뭐 술... 아이고. 그런데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얼굴도 반전 매력도 넘치는 덕분에 인생의 두 번째 꽃길을 사이좋게 걸어가는 중입니다. 그래도 제가 나오면은 아 보고 싶다? 재밌다? 괜찮을 거야 작품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배우가 되고 싶죠. 네. 계속해서 안방극장에 기대와 설렘을 주는 최고의 여배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.